네, 안녕하세요. 라스 쉘터 비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전기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외국 친구가 알려달라고 했고요. 그리고 이번에 헬기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. 저도 전기가 1.4엠밖에 없어요. 이거 개발사 다시 업데이트 꼭 필요합니다. 거래로 해서 여기서 전기 살수 있어야 돼요. 이대로는 전기가 안 됩니다. 개발사 꼭 업데이트 해주세요. 자, 전기 아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생산량하고 소모량이 있는데, 일단 생산량 높이는 방법은 이 연료발전소랑 풍력발전소 레벨을 끝까지 올리시고, 25레벨까지 올리시고, 24시간 돌려주세요. 한번 채워주면은 25레벨이면은 지금 12시간 동작합니다. 이 무기 공급으로 해서 이 태양 발전을 돌려도 되는데,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. 생산량을 이렇게 높이시고요. 이번엔 이제 소모량을 낮추는 방법입니다. 방법은 안 쓰는 건물들을 이렇게 구석에다가 도로를 끊어놓으시면 돼요. 도로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거 셀프 식당인데요. 저는 레벨업을 다 해놔서 기지들이 이게 이제 필요 없거든요. 자, 셀프 식당 연결을 했잖아요. 보시면은 소모량이 현재 448이에요. 이거를 셀프 식당을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여기다가 옮겨놓으면은, 자, 소모량이 한30 정도 줄었네요. 간단하죠? 이런 방법으로 필요 없는 건물들을 이렇게 구석에 놓으시던가 이 도로를 끊으셔도 돼요. 이 도로를 이렇게 움직여도 되거든요. 이제 건물 중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거랑 필요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보시면은 이런 창고들, 이런 자원소들, 이런 거는 연결해 놓으셔야 되죠.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건물들은 또 연결해 놓으시고, 이런 뭐 차고 같은 거 끊어 놓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연결해 두시고요. 이렇게 저처럼 연결해 갖고 얼마나 주나 확인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민가랑 이 은행. 민가랑 은행은 꼭 연결해 두세요. 이거는 표시가 안 나는데 돈이 잘안 차는 것 같더라고요. 민가랑 은행은 꼭 연결해 두시고요. 제 기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. 한 바퀴. 기지 있고요. 창고는 연결해 두고요. 훈련소도 연결해 둡니다. 병사를 자주 뽑으니까요. 자,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다 연결해 놨습니다. 이런 전투용도 다 연결해 놨고요. 은행이랑 민간은 꼭 연결해 두세요. 이 병사 수용소랑 병영은 도로를 끊으셔도 돼요. 이렇게 소모량을 줄이시면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건이 헬기 업데이트가 다시 돼야 됩니다. 다들 여기 한번 누르시고 연락하기로 항의 메시지 한번 넣죠. 이 기지 옆에 이 서포트 클릭하시고 여기 연락하기 누르셔서 글 쓰시면 됩니다.
보조 캐릭터도 똑같습니다. 농장들도 이게 창고랑 이 창고랑 이 자원소만 연결해 두시고요. 나머지는 다 띄워 놓으시면 돼요. 전기 끊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. 혹시 더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답글로 써주세요. 제가 해보고 괜찮으면은 다시 또 업데이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